안녕하세요. 여름물을 가지고 맛있는 생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 여름물은 물이 좀 많고 요즘에 좀 매워요. 그래서 이 생채로 먹으려면 수분을 좀 빼주고 매운맛을 잡아줘야지 무가 단맛도 없고 여름물은 그렇죠. 그래서 좀 수분을 빼주고 매운맛을 좀 잡고 이런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무는 중간 크기 반을 쓰겠습니다. 이 채를 너무 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적당히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적당히 도톰하게 썰어주세요. 얇지 않아도 괜찮아요. 도톰해야지 이렇게 수분 빼고 하면은 아작아작한 맛도 있고 좋습니다. 쪽파, 실파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15g 정도 좀 적당히 송송 썰어주세요. 좀 절여서 할 겁니다. 편일염 수국이 한 큰술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이게 물엿이에요. 물엿이 5스푼 정도입니다. 100g 이렇게 위에다 얹어주세요. 이렇게 넣으시고 쭉쭉쭉 좀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셔서 15분 정도 재워줄 거예요.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뒤적거려 주세요. 이렇게 15분, 20분 절여주면 이렇게 무에서 나온 수분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무는 달지 않고 물은 매운 물이에요. 물엿 5스푼을 넣고 이렇게 절였는데요. 전혀 달지 않고요. 대레 여기 매운맛이 섞여서 물을 이렇게 쭉 빼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짜서 하면 이 무도 또 매운맛이 그냥 남아있어요. 이 물도 들큰하니 안 좋아요. 물엿으로 절여서 이 물을 쭉 빼주세요. 무에서 생긴 물, 매운물을 쭉 빼주시고요. 한 번 더 헹궈주세요. 맑은 물로. 헹구실 때 이렇게 좀 조물락조물락 해서 매운맛을 좀 빼주세요. 요즘 무가 달지도 않고 또 매워요. 이렇게 해주면 매운맛도 없어지고 부쳤을 때 무가 아작아작하니 맛있죠. 조물락조물락 하셔서 수분을 많이 빼실 분들은 면포 같은 거 이용해서 쭉 짜주시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냥 이렇게 꼭 짜시기만 해도 수분이 어느 정도 다 빠져서 아작아작합니다. 무가 너무 꼭 수분을 짜버려도 푸석푸석해서 맛이 없어요. 약간의 촉촉함은 남아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슬보슬 이렇게 해도 수분이 없죠? 이렇게 하면 보쌈 김치 무 먹을 때처럼 아작아작한 그런 맛이 납니다. 무를 이렇게 꼭 짜줬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이렇게 드셔보면 단맛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매운맛을 쏙 뺐는데 약간의 매콤함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맛을 조금 살려야 돼요. 무에 이거는 비정제 원당입니다. 한 스푼을 넣어줄게요. 당뇨 있으신 분들도 비정제 설탕을 쓰시면 미네랄도 풍부하고 좋다네요. 없으시면 일반 설탕을 쓰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설탕을 한번 이렇게 조물조물해서 한번 묻혀주게 되면 매운맛이 한번 더 없어지면서 무에서 단맛이 좀 배어있죠. 먼저 이렇게 좀 주물러주세요. 이렇게 하시고 고춧가루를 2큰술, 3큰술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먼저 빨갛게 물을 좀 들여주세요. 그러면 고춧가루가 여기에 무에 있는 수분을 마저 쑥 빨아들여서 이렇게 뽀슬뽀슬하게 촉촉한 이렇게 되죠. 무의 눈 색깔도 이쁘게 그려주고 이렇게 하시고 저는 이게 생강청이 있어서 생강청을 반스푼 정도 넣겠습니다. 생강청 없으신 분들은 마늘만 넣고 하셔도 되고요. 생강을 다져서 약간 즙을 넣으셔도 향이 좋죠. 마늘도 크게 한 스푼 넣어갖고요.
감칠맛을 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참치액을 2큰술 넣겠습니다. 참치액이 없으신 분들 새우죠? 까나리액죠? 이렇게 좀 넣어서 하시고 좀 약간씩 첨가해서 드시면 요리가 맛이 나죠. 그리고 쪽파 썰어 놓은 거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묻히면 끝입니다. 무가 매운맛은 싹 가시고 아작아작한 맛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통깨를 충분히 한 스푼 정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러면 고소함이 씹을 때 더 좋죠. 이렇게 해서 완성입니다. 좀 싱거우면 소금으로 간을 좀 맞춰주세요. 네. 여름물을 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매운맛도 없고 아작아작하니 맛있는 무생채가 됐습니다.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